오. 아, 제가 8번 홀 티샷이 지금 숲 쪽으로 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숲 쪽으로 들어갔는데 아, 볼 찾기가 좀 쉽진 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많이 많이 올라갔나 보죠. 예. 네, 지금 뭐 주위에서 찾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 선두였던 아, 최가빈에게 또 이런 변수가 생깁니다. 그러네요. 됩니다. 예. 야, 야, 이 최가빈 선수가 네 그래, 번째 샷이 네, 됐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파 5홀이라는 게 다행입니다. 다섯 번째 샷으로 올려서 2퍼. 예. 최가빈 선수는 이번이 다섯 번째 샷이고요. 홀까지는 101m입니다. 어허. 남은 퍼도 조금은 까다로운데요. 지금 저 퍼시 또 보기 퍼시입니다. 자, 이거 보기 퍼시인데요. 잘 오다가 그죠? 네. 사실 티샷이 그렇게 어려운 티샷이 아니었는데 예. 여기 보기 펏. 야, 이러면 이 홀에서 순식간에 두 타를 잃습니다. 첫 우승으로 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9언더파 단독 3위로 내려가고요. 황유민과 문정민이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다시 지금 황유민에게 투표를 하셨던 196분이 지금 환호를 하기 그러네요. 시작합니다. 지금 이러면은 기회가 있는데요. 최가빈 선수는 지금 17. 야.